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TFT가 아니라 롤로 왔는데요. 왜냐? 바로 현재 롤드컵에서 열렬히 게임을 하고 계시는, 대회를 진행 중이신 젠지 페이즈 선수가 AP 코고모를 했다는 소문을 바로 받았습니다. 댓글로. 아, 이게 젠지 페이즈 선수 이제 유럽 아이디인데 금화 500점이고 챌린저죠. 보시면은 바로 하루 전에 따끈따끈하게 제가 이거 대충 보고 왔거든요. 이 판에 MVP를 차지했고요. 루덴 쓰고 대천사 쓰고 공허 쓰는 약간, 그러니까 아이템 트리가 내 때랑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양피지를 많이 올리는 빌드업도 많고 해서 솔직히 상당히 괜찮아. 진짜 써도 괜찮거든. 그래서 원조 AP 코고모 장인이 하는 코고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성이 매우 좋아요.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제일 최근에 했을 때가 다이아린가 마스터까지인가?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일단 첫 템을 페이즈 선수도 그렇고 도란의 반칙 갑니다. 이제 페이즈 선수는 레리랑 했는데 저는 룰루랑 하고요. 이런 카이사 같은 게 좋아, 상대가. 그니까 뭐가 좋냐면은, 됐다. 가서 가서. 아, 너무 세다, 이거. 아야야 카이사 진짜 잘한다니까. 이 무빙이 어떻게 저기 카, 아니 저게 어떻게 무빙이 에메랄드 무빙이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바텀 AP 코고모입니다. 되신다면 AD 챔피언 해주면 너무 좋아요. 옛날에 라떼는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그 있어, 이 픽창에서 귀요미 고라파동 뜨면은 알아서 어? AD 챔피언 골랐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아, 알아서 사람들이 맞춰줬어. 내가 미드 AP 코고모 받거나 하면은 알잘딱하게 정글 AD 하고 원딜 AD 하고 딱 그랬는데, 추억이네요. 이제는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야 된다? 좀 귀찮긴 해. 이게 코고모가 좋은 점은 사람들이 상대법을 잘 몰라. 왜냐면은 원딜 AD 코고모를 보통 만나면 W나 보통 평타를 맞지 E를 피하는 무빙을 잘 안 하거든? 근데 AP 코고모를 좀 만나본 사람이 무빙이었어, 카이사가. 자, 이렇게 징크스 같이 너무 좋아요. 특히 치속이잖아? 그 말이 즉슨 이렇게 피흡 수단이 없다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 쥐약이에요, 쥐약. 이럴 땐 E 막 써도 돼. 이렇게 상대방이 딱 피일 때는 왜 써도 되냐면은 상대방이 피 압박을 당하잖아? 그러면은 못 들어와, 스레쉬 같은 게 정글러가가지고. 근데 들어가진 않아요. 상대방의 힐이나 뭐 스펠 같은 거 빼는 게 목표고, 막 과감하게 킬각을 보진 않아. 이렇게 맞는 게 압박이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CS를 잘 못 먹어, 어쨌든. 이 한번 맞춰주세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너무 좋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피를 깎아놨기 때문에. 진짜 롤드컵에 나와서 놀라지 말아라. 아, 파동이 성공하니 또 통했구나. 코고모의 붐은 오는구나. 롤드컵에서 AP 코고모를 보는 날이 오는구나 하고 놀라지 말라니까요, 진짜. 진짜 끝낼게. 이번 판에 졸업할게. 아, 기분 나빠. 당겨. 스레쉬 맞추고. 못 맞추고. 기분 나쁘고. 뒤로 한번 빠졌고요. 어차피 지는 차차라서 약하고. 이 한 번만 부려주고. 갱을 당하려면은 코고모는 살짝 몸낚시 해줘야 돼. 리스크가 있긴 한데 몸낚시 할 수밖에 없어. 레일도 CC 들어가면은 코고모가 딜을 우겨넣을 수 있기 때문에 레일도 궁합이 나쁘지 않아요. 내가 너무 Q를 못 맞추네. 한번 맞춰주고요. 이럴 땐 이렇게 살짝 한 번씩 짤짤이만 넣어줘도 좋죠. 이러면은 치는 직 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라인 하나 푸시하고 직할 수 있어. 이 라인만 유지해도 돼. 나 플래시가 있으니까. 통곡의 벽이야, 통곡의 벽.
저러면은 손해야 진이. 저기 저 구도로 있으면 계속해서. 구도 좋다. 늦게. 아까비에. 아무거? 아 근데 이번 판 또 너무 잘 풀리는데 안 되는데? 난 적당히 잘 풀리는 판을 원하는데. 이것도 적당히 낚시. 이 데미지 들어갔다. 좀 맞췄어? 욕심을 플래시 웬만해선 안 써도 되긴 해. 허이 라이즈까지. 안돼. 이건 또 너무 양악하는 판인데 안돼. 아 나 적당한 판을 원하는데. 내가 캐리할 수 있는 적당한 구도. 이건 너무 압도적으로 이겨버리자. 이런 구도는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판이잖아. 안돼. 딱 이렇게 궁까지 완벽하자. 궁을 못 맞추면은 상대방이 무빙을 쳤다는 거니까 Q를 맞출 수 있는 각이 나와 무조건. 그 각을 좀 노리면 좋아. 아 이렇게 잡아준다. 역시 딜 사이클이 깔끔하죠. 레일 스킬에다가 코모 스킬 얹으면 폭딜 각이. 이것도 이 한번 뿌려줘. 알마 그리고 포탑 한 대 맞았어. 이거는 깔끔하게 포기해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간제비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 편집 좀 해주세요 편집자님. 안돼 플래시 못 쓰고 죽은 건 좀 추워. 그런 일이 있었나? 뺀 척하면서 이야. 이게 공루 콤보거든. 이거 맞으면 이미 반피야. 안돼 어디 입장에서 빡세겠어 안 빡세겠어. 안 빡세겠어. 오케이 아무 먹으니까 또 빠져주고. 핑 잘 듣는 말 잘 듣는 나는 목줄 채워진 멍멍이. 이러면은 또 땅골 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 한번 렌즈 돌렸죠? 그렇죠? 뻔하죠? 딱 느낌 오잖아. 한번 집 한번 끊어주고 한번 또 집 가는 거 한번 끊어주고 또 한번 집 가는 거 끊어주고 또 한번 집 가는 거 끊어주고. 왜 집 안 끊어지지? 큐 한번 맞춰주고 눈먼 큐 한번 맞춰주고 R 한번 돌려주고 아래 무빙하면 E 해주고 그 다음에 R 해주고 오케이 못 맞췄고 한번 빼주고 프리즈 넣을 각 해주고 일단 나를 나 이걸 날 노릴 줄은 정말 몰라. 좋아요. 지금 딱 제 생각대로 이상적이에요. 딱 이 비벼지는 구도. 그래야 좀 게임 길게 가면서 딱 코보모 캐리 각이 나오거든. 너무 좋다 나 지금. 깔끔하게 솔캐까지. 이거는 플래시 아깝다 했죠. 왜 썼냐면요 기선제야. 그간의 복수. 바텀 로밍에 대한 복수. 이거 맞다 했어. 코보모는 패싱과 있으니까! 가도 돼, 가도 돼. EQR. 이런 딜뽕을 안 해? 적극적으로 우승 쳐주면서. 스트레스 먼저. 바로 백. 바로 버려. 이거 스트레스 잡을 준비. 맞죠? 플래시 뺐죠? 됐다. 안 됐다. 됐다.
됐다. 아우, 한 발짝 못 들이냐. 물가에 먹어버려. 아니 갑자기 진짜 잘 되는 판 여기서 막 진짜 많은데, 여기서 양피자 하나 또 가면 되거든? 이게 무서운 애들이 많으니까 토킹을 못 맞지. 좋아, 일고 직전. 이거 떠도 돼요? 아무 잡았구나. 잡았고요, 우리는. 킬 써주고요. 안 돼. 만족스럽지 않아, 한 판만 더 해. 아! 장점이 드러났는데 왜 안 되냐? 내 하드 캐리가 나오지 않았어. 딜량 3만 15,000? 이걸로 안 돼요. 아니 나도 보면 알겠지만 시야가 그렇게 막 넓지 않아요. 좁을 때가 많아. 자, 럭스 위주로 때려줄게요. 나쁘지 않아, 이 구도면 딱. 아, 내 구도를 잘 모르겠네. 미안해. 이거 지는데? 아니 나 아 이거 지거든? 아 이거 근데 이거판을 망한게니까 나 짤티 해야 되거든? 짤짤 내가 조금만 더 피 깎아놓고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데 막 들어가면 지는데 근데 그거를 이미 파이크가 아는 순간 존나 늦긴 했어. 이렇게 피를 두세 번만 맞춰 놓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피를 까줄 텐데. 하이 그랩을 끌지 말지. 왜 이렇게 그래 잘 끌어? 아군을 파괴했습니다. 딱 이러면 럭스가 절대 못 들어오잖아, 피가 없으니까. 딱 이 구도 만들면 되거든? 상대방 피 빼가지고 뭐 못하게? 그럼 이제 디나이 할 수 있는데 이 구도는 나쁘지 않긴 해. 피 많이 까나가지고. 나이스. 피 딱 까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하면은 지금부터 모른다. 제발 안 들어. 아 그림 안 했으면 좋겠어. 아 힘들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기 학살 중입니다. 뭐 하는데?
아니 저는 젠지인데 죄송한데 이제 서포트 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진짜 나 이 약물고 하고 싶다, 시게임. 아이, 천천히 가요. 제발. 세라핌 나이스. 은근히 든든해. 럭스 진짜 밥이다. 근데 11렙 찍으면 몰라. 일단 좋은 점은 내가 상대방보다 랩업이 빨라. 이거 진짜 크거든.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 저기 학살 중. 미드 포그머로 전직 좋아요. 강성규님 치즈 5천 개 감사합니다. 후원 자주 할 테니 방송 자주 켜주세요. 와, 아니에요 성규님. 괜찮습니다. 아, 일단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창이. 아유, 아유. 내가 주인공 되는 구도는 나왔어, 내가 봤어. 빼야 될 것 같아. 영웅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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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될 것 같아. 이거 못 살아요. 어차피 교환한다는 구도 봐야지. 밀리는 구도에서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진 않네. 오히려 역전할 수 있는 그거거든. 카이사 들어온다. 카이사 들어온다. 내가 딸피가 되면 카이사가 들어오면 나 무조건 돼. 아씨. 진짜 잘 싸우지 않았냐?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인로하지 않았냐? 이번에 잘했지? 이거 칭찬해줘야 됩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이 필요. 이거를 라일라이를 가자. 딜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 악이나 딜 템 많은데 라일라이 갈게요. 옛날에는 내가 궁극기를 무조건 맞춘다는 마인드로 라일라이를 안 갔는데 요즘은 하도 이동기가 많아가지고 라일라이를 그래서 가야 되는 것 같아. 생존경. 그러니까 이상적인 건 여기서 조금만 내가 잘 꺼서 16레벨 끝내는 게 베스트인데
게임은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마인드가 좀 바뀌긴 했어. 아, 16렙이었다면. 들어갈래? 구도 부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내가 패시브 날릴 때만 어떻게 항상 방어막이랑 플래시가 있냐 상대방은. 이거 그니까 그게 억울해. 미안한데 나 빼고 이기지 말아줄래? 같이 할래? 모르겠다. 너무 막강. 스피드가 못 따라가. 라일라이 붙여. 야, 2코어나 3코어를 라일라이도 괜찮은 것 같아. 아, 2코어 3코어 이게 이동기 많으니까 2코어 3코어 라일라이 괜찮은데? 이거 딱 느끼니까. 이기긴 했는데 살짝 아쉽다. 아아 살짝 아쉽다 진짜. 이거 진짜 진짜 조금 아깝다. 아 이거 우리가 너무 인파이트 조합이라 내가 좀 뭐 하기가 힘들다. 빠져봐 빠져봐 빠져봐. 왠지 올 것 같아. 올 것 같아. 온다. 느낌이 온다. 온다. 느낌이 온다. 귀엽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얘가 죽는데? 형님들 이거 맞아요? 나 이거 풀 없는데요 선생님? 이제 피를 좀만 더 깎아놔야겠다. 이 짤로 이렇게 2짤 깎아놓으면은 그니까 그랩을 당해도 이길만한 피를 만들어 놔야 돼 내가. 원래는 유성 쿨마다 견제해야 되는데 급할 때는 막 써야 돼. 이거 블리츠 맞춰도 좋아요. 이즈리얼 보나 지금 상황에 따라 다른. 블리츠 피가 더 없으면 블리츠 맞춰가지고 블리츠가 그랩을 아예 못할 각을 만들어놔야 돼.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주고 한번 맞춰주고. 페인 배치가 중요한데 2 이렇게 두 개 다 맞추는 각도 있으면 무조건 맞추고. 아 지금까지 진짜 좋은데? 이거 근데 케인 왔을 때 문제야. 녹인다 생각해. 나 이거 그랩 할 줄 알았는데 잘 피했다. 아이씨. 무빙 어때? 스탑 무빙 어땠어 방금? 방금 좀 섹시하지 않았어? 내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와, 15판. 살아있는데? 주도권 미치게 꽉 잡고 가죠. 좋았다. 막타까지? 왔다. 무빙 섹시. 이번 판 너무 근데 잘했어. 좀 깔끔해. 11렙도 이러면 미드 한번 먹으면 11렙 되고 미드 푸시하는 구도랑 노틸이 어차피 야소 무조건 지켜준다는 선인데
구엔이랑 케인이랑 야스오가 들어오는 게 좀 까다롭겠죠 대신에. 한번 빠지고. 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딜 해줘야 돼. 좋았어? 던진다 던진다. 이게 에픽 코고모지. 아! 식으로 못 들어오고. 상대방은 전령으로 날렸지만 우리는 무력으로 뚫어버리기. 여기서 아사아사한 생존력을 잡아버리게. 아! 빵시하고 있다. 이거 딱 대천사 바뀌고 라일라이 나오면은 체력이 빵빵해서 실드랑 안 죽을 듯한. 잠깐 비비는 거 좋고. 말자요. 말자. 말자. 말자라는 챔피언이 있었지. 야 근데 칼부 뺏어먹으면 안 돼? 이거 혹시 메타가 바뀌었나? 칼부 뺏어먹으면 큰일나나? 라떼는 뺏어먹던 시절이라. 일단 코고모가 잘 큰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이 한 방에 원거리 미니언이 죽었을 때 코고모는 보통 잘 컸다고 합니다. 올라가죠 올라가죠. 바로 구도 좋아 구도 좋아. 나쁘지 않아. 아니 이거 잡았어. 안 잡을래. 만 아깝다. 씨 블리츠 잡는 만 아깝다. 비에고가 잘 커져가지고 편하긴 하다. 하드 AD 딜러가 한 명만 잘 커지면 이거 맞아? 근데 나 진짜 모르겠어. 나는 플래시로 넘어가 버려. 뒤에서 프리드 궁극기 마무리. 한번 빠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한번 빠지고 아 다시 들어갔다가 한번 빠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한번 빠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쓱 한번 봐주고 직 가주고 역병이 붙어 가주고. 좋았다. 아 좋아 좋아 좋아. 라일라이가 가야 될 것 같아. 미안한데 라일라이로 한 번이라도 슬로우 거는 메리트를 절대 이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상대방의 압박감이 장난 아니야. 그렇지. 구인이 오고 도망가고 한번 슬로우 걸고. 마무리해주고. 그렇지! 서렌 쳐라, 얘들아! 어, 드디어, 진짜. 몇 판만이야. 아, 까비, 예측 비전. 말자가 결국에 근데 1인분이야. 왜냐? 야스오랑 그앤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거든. 아 되지 않아. 팀원을 적극적으로 버릴 줄 아는 사내. 공각 좋고. 망했고. 우리 팀의 스로잉 나이스.
이래서 16렙 코고모를 걸 가능성이 높아졌어.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뭐지? 당황스럽네. 오케이. 굿, 굿, 굿. 굿, 굿. 나 미드 라인, 나 미. 아 이게 근데 바로 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이야, 딜 잘 뽑았다. 그냥 무조건 뒤에 있어야겠다. 코고모는 닥치고 뒤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앞에 갈 생각을 하덜덜 말아야 될 것 같아. 코고 그냥 무조건 뒤다. 무조건. 잡아버렸잖아. 이거잖아! 16렙 찍으면 요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아! 못 도망가거든요. 어디였어요? 오케이, 오케이, 끝나, 끝나, 끝나. 아! 이렇게 이겼으면 된다! 하, 힘들다, 힘들어. 아, 그래, 그래, 그래. 딜량 1등까지. 이거를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인정을 안 해요, 예? 롤드컵에 큰 거 옵니다, 여러분. 긴장하세요, 진짜.